저는 지난 토론 후에 토론이 끝난 그 즉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최근에 한 25명 정도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. 어떤 분들은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 주고 유서 쓰고 가신 분들도 있고요. 지금도 자영업자들 단톡방에서는 정말 오늘이라도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사연들을 들으면서는 저는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다. 그래서 그날도 토론 끝나자마자 분향소 차리는 데 가서 경찰들이 막고 있더라고요. 박원순 시장 할 때는 무제한 분양하게 하던 그 경찰이 우리 자영업자들을 탄압하고 있었고 자영업자들은 경찰만 보면 겁나서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도 주장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날 새벽까지 경찰을 설득하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하고도 통화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분향선을 차렸고 이후에 3일 동안 저희가 그걸 지켜드렸는데요. 우리 유승문 후보께서는 우리 자영업자들 회생을 위해서 몇 가지 뭐 채무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자 탕감 또는 손실보상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신 걸 봤습니다.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. 근데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정부 당국의 확진자 추적 실패라든지 백신 확보 실패로 인해서 이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덤태기 씌우는 것을 중단하고 당장 위드 코로나에 가능한 방향을 최대한으로 좀 해달라.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신 것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. 아, 예. 위드 코로나 그리고 예. 집권, 정권 교체 이전의 예. 자영업자 대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그동안에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그런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특히 시간별로 인원수를 제한한 이런 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 서양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백신 접종률을 보면서 하자는 게 제 입장이고 지금 당장의 영업 제한을 원 후보 말씀하신 대로 바꾸자는 건 동의합니다. 저는 오히려 거꾸로 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50조 원이라는 게 그게 손실 보상을 하는데 50조 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게 오히려 조금 의문입니다.